아, 나 분명히 책인 것 같은데. 어디 빠뜨렸나? 검찰장, 아, 무슨 문제 있어? 내가 계산할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미숙아, 나 지갑 잃어버린 것 같은데 57,000원 집에 가서 주면 안 될까? 안 돼. 나 사장님한테 혼나. 그럼 나 돈 좀 빌려주라. 어? 나 딱 7,000원인데 어떡하냐? 내 진짜 내 치사기 이럴래? 예진 씨, 아, 금방 갈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먼저 나가 계세요. 저,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예진 씨, 깜빡하고 지갑 안 가져오신 거 맞죠? 저도 종종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김종기 건관 공이 커서 그나마 변칙으로 끝났다. 아유, 내가 얘 때문에 속 끓인 거 생각하면은 앞으로 조심해. 예, 변책이요? 감봉이나 탁과 전출 이런 거 아니고요? 야, 역시 하늘이 우리 형의 결백을 알아주시는구나. 야, 호들갑 떨지 마. 예. 아니, 이런 날 회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한번 쏘시죠. 돈 없어. 정 형사님, 형 형사님. 아니, 손 밀리고 계세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민주적으로다가 사다리 타기 한번 합시다. 오케이. 예. 오빠, 태희 오빠. 이승미? 나 너무 힘들어. 이승미. 정신 차려, 이승미.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백자은이지. 부정 입학한 백자은. 아, 그만해라, 어? 백자은 맞다니까. 부정 입학한 거 백자은 말고 없어. 있어도 오빤 천? 못 찾아낼걸? 뭐? 포기해 그만. 오빠 힘으론 죽어도 못 찾아. 오빤 절대 못 찾아낼걸? 승리야, 이승리. 네, 동부서 황태희 경위입니다. 승리하고 같이 왔습니다.
어, 자네가 어떻게? 이승기! 승기야! 승기야! 아니, 같이 마신 거야? 아니요.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전화가 와서 나갔습니다. 애썼네. 가보게. 네, 그럼. 승기야! 정신 차려, 니 새끼야! 너 어디서 얼마나 마신 거야, 도대체? 들어가! 어허! 정신 차려! 뭐시오? 아니 천년이 어쩌 대문 밖까지 원종 나와 저러고 있는겨? 텐트까지 들고 나왔는데 어미 창피여. 아이고 이놈의 텐트는 번번이 말썽이여. 이놈의 똥차이. 할머니, 아니, 괜히 트럭이랑 싸우지 마시고. 아가씨, 전에 경찰차에 실려갔던 그 아가씨 맞지? 아가씨, 그때 내 농장 내놔 내각선에서 그러던데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여기 오작교가 원래 아가씨 건데 이 집 사람들이 뺏었어? 아, 말을 해봐. 아가씨, 억울한 일은 말이오? 말을 해야 하는 거요. 그럼. 아줌마. 찬밥 남은 거 없으세요? 찬밥? 찬밥 많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을 해봐. 이 농장 아가씨 농장 맞아? 아 시방 멀쩡한 놈의 농장 놓고서 뭔 작당들이여. 농장이 무엇이가 어쩌? 다녀오셨어요 할머니. 넌 시방이어서 뭐 하는겨? 라면 끓여 먹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 아이 그러니까 내 말은 어째 대문 밖까지 나와 있냐 그 소리요. 아줌마가 마당 안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셔서요. 오라 그냥 농장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나 봐요. 아, 그런게 아, 그 옆에 참 남의 일에 관심도 많어. 애미가 화나는 일이 있었나 보네. 아이고 그렇다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돼야. 어여 들어가. 진짜 그래도 돼요? 태필아 저 자은이 짐 좀 다 안으로 날라라. 그 냄비 뚜껑 닫고 그것부터 들고 들어가. 응? 나머지 짐은 저 태필이가 다 날라줄 테니까 어여. 태필아, 네가 대답 좀 해봐. 저 아가씨 누구야? 농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줌마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막내 오빠. 웃지 마라. 너 이뻐서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일단 구경꾼들 피하느라 그런 거니까. 알아요. 할머니, 저 정말 얌전하게 있을게요. 아줌마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들어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막내 오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아씨, 다 부럽다. 그래도 먹자.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려면 먹어야 돼. 아니, 대문 밖에다 텐트를 쳐요? 아니, 그려. 그래서 다시 마당에다 들여놓고 왔어. 다시 마당에 들였다고요? 아, 그럼 어쩌. 온 동네 방네 귀경 났구만. 내쫓으려면 아예 확실하니 내치기는 하던가. 아니, 다시 마당으로 들여놓으면 죽자고 내쫓은 저는 뭐가 돼요, 언니? 안 돼요, 이건 제가 허락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사이냐? 네가 나를 일일이 허락해야 할 사이요? 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다른 건 엄니한테 그렇게 고집 부리는 적 없잖아요.